자, 79번. 이거는 규칙상이 안 드러나죠. 역수를 해봐도 또 AND 역수가 되어버리고 해서,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일단 요거 한번 뒤집고 갑시다. A의 N 더하기 1은 1 마이너스 AN분의 1. 자, 여기에다가 N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A의 2는 1 마이너스 A1이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N에다 2를 넣어 봅시다. 그렇다면 A3은 1 마이너스 바로 앞에 거 대입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분의 1은 2분의 1이다. 마찬가지 A3이 들어와야 되죠. 2분의 1 2가 되겠다. 두 개만 더 해봅시다. 1 마이너스 2의 1은 자, 여기까지 보면 감이 옵니까? A1이 2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 A1이 2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적어보니까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계속 순환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해서, 일단 AN에 대한 결론은 2랑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랑, 이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봅시다. AN은 어떤가요? 수렴합니까? 진동하잖아. 얘는 진동하니까 수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님. 3에는 어떤가요? 세 번째 거. 2분의 1, 2분의 1. 아, 얘는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3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A1이랑 A2의 합. 그래서 이 수열을 잠시 뭐 BN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B1은 1 대입했더니 A1 더하기 A2가 되고, 2를 대입하니까 A의 4 더하기 A의 5가 되고, 3을 대입하니까 A의 7 더하기 8이 되고, 1, 2를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더해도 1이죠. 계속 1인 거죠, 이건.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푸는 거라서, 이 대입법으로 대입법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역수를 해봐서 규칙성이 나오거나 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이렇게 대입을 해서 순환하는 형태는 넣어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역수나 이래저래 대입해보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뭐지? 그렇다면 적어보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간혹 등장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FX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범위를 나누어 봐야 되겠네. 자, 등비 수열의 형태인 X, N, 공비 어떻게 나눠볼까요? X 절대값이 1보다 크다부터 해볼까? 실수. 여기 2의 N승이 있죠?
X의 절대값이 X 공비가 2보다 크면 X가 대장하는 거고 2보다 작으면 2가 대장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X의 N승이 대장이니까 개수만 보자. 여기 플러스 1을 어떻게 앞으로 끄집어내면 뭐라고 표현되겠습니까? X라고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값 X가 2라 그러면 주어진 식은 조금 변화가 생기겠죠. 적어볼까요? 2의 N승이 두 개 있습니다. 2의 N승이 되고 여기도 2의 N승이 두 개, 여기에는 어떻게 2의 N승이 2분의 1개 이렇게 있겠죠. 두 개의 2의 N승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와서 2분의 1의 2의 N승이 있고 2의 N승으로 나누어 버리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4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면 이 등비수열 형태에서 X는 묻히는 거고 2N승이 대장이죠. 대장의 개수만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내려와서 2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FX 수식적 표현입니다. 이거 표현 못했다면 막연하게 그냥 공비인 뿔마 1 기준으로만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면 안되고 뭐가 대장인가 뭐가 이 수열을 좌우하는가 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fx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2보다 커요 작아요 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2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자 여기를 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정도 볼까요? 그렇다면 자 2의 바깥 부분에선 x를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가 내려오다가 여기는 없는 거고요. 여기도 없는 거고 다시 바깥 부분에서는 y는 x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2인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4분의 5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된다면 4분의 5는 여기보다 조금 위에 이 정도 점 찍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일 텐데 여기는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5 계속 가는 거죠. 왼쪽에는 또 반대편 그릴 뻔했네. 그래서 여기 아 여기 또 빠진 게 있네요. X는 마이너스는 아니다.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겠죠. 아예 정의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의미는 그냥 X는 2 이런 단독 범위로 볼 수 있고 자 절대값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뭐를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긋고 쭉 연결 자 노란색이 fx입니다. gx 그려봅시다. gx는 2분의 x제곱이라는 포물선인데 y절편 모르겠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포물선을 꺼야지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내려와 버려도 많아봐야 2개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잘 생각해보면 어디에 뭔가 좋은 힌트가 숨어있을까? 이 점을 지나게 되면 어떨까? 여기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니까요. 이 점을 지나게 되면 왼쪽은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는 색칠 지났으니까 여기는 비어있는데 지나고 역시나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K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될 때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GX는 어디를 지나야 되겠다? 딱 포인트 이 점이죠. 자, 벽 어디입니까? 이 콤마. 아까 어디라 했나요? 여기 4분의 5. 그래서 이 콤마 4분의 5를 누가 지난다? GX가 지난다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G의 2가 4분의 5가 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2 대입해 봅시다. G의 2는 2분의 1에다가 2의 제곱하니까 4 더하기 K, 얘가 4분의 5가 되도록. 2분의 3은 2죠. 붕 넘어가게 되면 K는 4분의 5에서 2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고. 이거 범위 나누는 거 헷갈리면 나중에 수업시간 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불만 1만 너무 익숙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87은 뭐 틀릴 거 뭐 있다고. 연립을 해서 좌표 구하면 될 텐데. 자, 적어 봅시다. 연립해 볼게요. x 플러스 2y는 3의 n. 2x 마이너스의 y는 2의 n. 가감법 해볼까요? 이게 연립 우리 그 대상인데 y 없애기 위해서는 얘를 두 배를 해봅시다. 그러면 4x의 마이너스 2y는, 자, 그러면 이 식이랑 둘을 더하면 y 없어지죠. 더하니까 5x는 1 더하기 2. 5x는 3의 n 더하기 2 곱하기 2의 n. 그래서 x 좌표는 찾았습니다. 이 x 좌표를 저기서 an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an은 5를 넘겨서 5분의 3n 더하기 2의 n 씁니다. 자, y 좌표는 여기 대비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3번 할까? 3번에다가 3번에서 y는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x에서 2의 n이 넘어가서 저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x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5분의 여기 2배 하니까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4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2의 n 승. 통분하면 앞에 5가 생기고요. 4 빼기 5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다면 5분의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의 n 이렇게 되겠죠. y가 뭐다? bn이다. 그럼 an, bn은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주어진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텐데 an, 예, 5분의 1 전체로 안 적고 3 앞에다가 또 2 앞에다 붙여봅시다. 그럼 5분의 1의 3의 n승 더하기 5분의 2의 2의 n승, 얘의 전체 제곱 더하기 bn이면 여기죠. 5분의 2의 3의 n 마이너스 5분의 1의 2의 n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n, bn 곱합니다. 5분의 1의 3의 n 더하기 5분의 2의 2의 n. 여기도 5분의 2의 3의 n 마이너스 5분의 1의 2의 n. 설마 이걸 다 전개를 해봐야 두세 줄 늘어나는 정도일 텐데 우리는 최고 대장만 찾으면 되죠. 여기 전개식에서 대장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완전 제곱 풀면 3n의 제곱인 9의 n승 또는 3의 2n승이 대장이죠.
얘 제곱된 게, 얘 둘이 곱한 것보다, 또는 얘 혼자 제곱한 것보다, 4n승보다는 9n승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알기 쉽게, 제일 큰 것만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식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5분의 1의 3의 n승의 전체 제곱이 되는 25분의 1의 9의 n승 더하기 뭐뭐뭐뭐 얘가 대장이고 얘 제곱하면 25분의 4의 9의 n승 더하기 뭐뭐뭐뭐 이런 식일 테고, 여기에서는 9의 n승 나오는 데가 여기 두 개 곱할 때죠. 25분의 2의 9의 n승 더하기 나머지는 뭐뭐뭐뭐 낮은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를 형태고. 그러면 9n이 대장인가 알겠으니까, 얘가 대장인가 알겠으니까 뭐만 보자? 최고장 개수만 보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분자분모 25로 곱하면 2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P가 2가 되고 Q가 5가 되니까 PQ를 더하면 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텐데.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거는 나름 고난도답게 뭐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X가 fx 입장에서 보면 x가 무한대를 갈 때 1로 간다. 다항식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그냥 그런갑다. 그 다음에 2로 다가가게 될 때는 3이다. 일단은 그런갑다. 근데 여기서 좋은 힌트가 있죠. 다항함수다. gx는 다항함수다. 그 다음에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죠. 자, 이 식을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둘 수 있을 텐데, fx를 gx분의 x제곱 마이너스의 루트 이렇게 두고 풀 건지, 아니면 gx를 fx분의 이렇게 두고 풀 건지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힌트를 한번 양쪽 두 개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x가 무한대를 간다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무한대를 간다라고 하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를 가요. x가 무한대를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무한대 가니까 분모는 1로 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눈으로 볼 때 이거 루트 덕분에 1차고 여기는 2차니까 얘는 무한대 가겠죠. 그러면 gx가 무한대 간다라는 사실만 알게 된 거잖아. 리미트 gx는 x가 무한대를 가면 무한대. 그 도움이 별로 안 되죠. 커지나 보다. 다항함수인데.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 여기가 다항함수인데요. 최고장이 2차죠. 최고장이 2차인데다가 개수는 1인 거고. 그래서 이 형태는 무한대를 가는데 일단 x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형태라는 거고, gx 다항함수로 했죠. 여기에 뭔가 다항함수가 들어갈 텐데 얘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리미트 극한했더니 이거 극한 보냈을 때 뭐가 된다 했습니까? 1이 된다 했죠. 그러면 다항함수에다가 위에다가 2차식이 있는데 극한 보냈더니 1이 된다라고 하면 gx의 제일 최고창은 x제곱이고 개수는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몰아가야 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낸 게 딱 한 게 있죠. g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함수구나 라는 형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이번에 안 써먹은 힌트 얘도 써먹어야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3이라 그러는데 fx가 뭐냐, x가 2로 갈 때 gx분의, 자 여기에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x제곱에 더하기에 8, 여기 2를 대입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16, 32 아니죠, 4, 8 더하기 16 되어서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런데 얘가 어디로? 최종적으로 3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야지만 3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x가 2로 다가가게 되면 gx는 0으로 가요 라는 두 번째 힌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gx는, g의 2는 0이 된다. 그래서 gx는 최고창이 제곱이면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x-2의 x 플러스 a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힌트 썼고, 이 힌트 썼고, 그 다음에 웬만큼 다 썼죠. 그 다음에 수렴한다를 썼지 3을 써먹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자리가, 자 일로 가봅시다. 자, gx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고, 그래서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고 적어야지 이해가 되겠죠. fx가 3으로 간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 fx 대신에 뭐 적을까? 여기 있죠, 이거 적을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에다가 gx 대신에 x-2의 x 플러스 a를 적고 분자에는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x제곱에 더하기 8, 얘가 3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에다가는 x제곱에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8, 여기엔 x제곱에 똑같이. 자, 분자는 어떻게 변신합니까? x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x제곱에 마이너스 8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다 적어줘야 되죠. x-2에 x 더하기 a에 x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되고요. 분자가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까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인수분해는 뭐로 되느냐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2,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고 거기까지 적어보면 x가 2로 갈 때 그 다음에 이거 합차로 분해를 합시다. 이제 이거 약분하고 나면 분자분모 0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극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하니까 4 더하기 6이 되고 2를 대입하니까 2 더하기 a가 되고 2를 대입하니까 4랑 그 다음에 여기도 4가 되어서 4 더하기 4, 8이네요. 그러면 8 약분해 보면 2 더하기 a분의 3이 남는데 얘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했죠. 여기 1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란 사실은 어디로? 1로 갈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x-2에 x-1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F0를 위해서는 D0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 여백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 GX가 X-A2 X-1 F0 물어보죠. F0는 G의 0 여기에다가 이제 0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0에 여기 0 대입하니까 루트 8이 되고 여기입니다. 넘겼을 때 이 식에서 위에 안 되진 않죠. 혹시 또 모른 척 할까봐 식 한번 적고 갈게요.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gx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x제곱에 더하기 8이다. gx 대신에 이거 식 바로 적어도 되고요. 바로 적읍시다. 0 대입 할 거니까 x-2 x-2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뭐 물어봅니까? f0 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해서 2가 되고 여기 0 대입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루트 8이 남더라. 요거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만 남겠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복습 여러 번 하고 목요일날 밤에 다시 또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을까? 색깔 다르게. 목요일.